전립선이 이 땅에 아주 수치가 올라갔어요. 수치가 8, 8까지. 예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검사를 계속 했는데 해가지고 안 나서가지고 이제 이제 3기, 어. 3기 전립선 암으로 이제 판정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. 어.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좋아진다고 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다 좋아졌는데 수술 끝나고 그래도 이제 그 암 수치가 5월 4일 날 하니까 1.29가 나오고 6월 1일 날 하니까 1.45가 또 나와. 또 이제 6월 29일 1.5고 계속 5씩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해도 수치가 안 떨어진다. 그 방사선 치료 받으라고 그 선생님이 그래서. 그래서 그때 당시 유튜브 보니까 책이 나와. 그 책을 사갖고 있고 나도 박성태 그분만큼은 안 되더라도 맨발 걷기나 한번 해봐서 내 방사선 치료 안 받고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. 그렇게 이제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한 40일 동안 계속하고 그때 언제 이제 8월 6일 날부터 작년 8월 6일부터 예예 예. 아.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9월 21일 날 예약된 날이기 때문에 가서 피검사를 40일 동안 하고 개무산 열차산하고 많이 걷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0.01로 떨어졌어 수치가. 자 여러분들 박수. 그래 9월 21일 하고 계속하고 이제 12월 12일 날 오락에서 또 가니까 그때도 이제 0.01로 떨어졌어요 그때.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금년에 3월달 오락에 그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. 하루에 저기 몇 시간씩이나 걸으셨어요? 한 시간이나 한 두 시간 정도. 어제는 대무산 갔다 왔죠. 구릉산 갔다 왔는데 한 시간 반 정도. 조금 좋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. 횟수도 조금 늘리시고. 댁이 어디신데? 송파에요. 송파면은 뭐 대무산 가셔도 되고 예, 예. 5005 가셔도 되고 예, 예. 거기 도곡동도 가깝고 예, 도곡동 그 빈라우스 그 가고 근데 뭐 무엇보다도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좋으세요. 예, 얼굴이 이제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? 제가 80쯤 됐어요. 80? 예, 예. 성함은? 송화용. 자 우리 80이신데도 지금 이렇게 청춘이십니다. 청춘. 약은 안 드시나요? 약을 주고 먹고 있죠. 약도 줄였어요. 병원에서 약 먹고 처방 받으세요. 예, 예. 어떤 약을 드세요? 그 전립선. 전립선. 예. 근데 제가 전립선 수술하기 전에 그 책을 먼저 봤더라면 난 전립선 수술 안 하고 박성태 씨만이 그렇게 자, 할 생각이었어요. 뭐, 일단 그 맨발하기 전에는 약을 드셨어도 안 떨어졌대요. 그렇지. 수술하고 나서도 안 떨어졌고. 수술하고 나서도. 3개월 동안 수치가 안 떨어졌고. 약, 그 당시에도 약을 드셨고. 예, 네, 약을 떨어졌고. 수술하고 네. 약을 드셔도 이 수치가 네.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네. 올라갔는데. 올라가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받으면 다른 건 할 수가 없대요. 이제 최후에 방사선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방사선 치료는 그걸 맞으면 뭐냐, 산소가 더 증액된다고 그러잖아요. 나빠지고. 그래서 나는 선생님 말 안 듣고, 교수 선생님 안 듣고, 내 책대로 박성태 씨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맨발 시작한 게 아까 5월. 8월 6일. 아, 8월 6일부터 네. 시작해가지고 지금 넉 달, 다섯 달. 네, 다섯 달. 다섯 달 됐는데, 네. 그동안에 이제 수치도 다 0.01 때로 네. 다 떨어지고. 무엇보다 이렇게 얼굴이 뭐 너무 건강하세요. 지금 뭐 주름도 하나도 없지. 검버섯도 없지. 검버섯도 없어졌대요. 진짜로요. 아, 검버섯 다 예, 검버섯 없어졌다고 언제 없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아, 얼굴이 막 이제 복사꽃 같잖아요. 복사꽃. 자, 네, 감사합니다. 예, 자, 축하드립니다. 네네네. 아이고. 좋은 했습니다.